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 27강 3번입니다. 2019년 버전이고요. 빈칸 추론으로 나왔는데 이 맨 앞에가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을 모르면 설명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은 빼놓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everal studies. 몇 가지 연구들은 빈칸을 발견하게 되는데 빈칸 뒤에 있는 녀석은 캔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절이 출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can이라고 하는 100% 동사 앞에 있으니까 아, 선택지가 주어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발견한 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정답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radically, 아주 급진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mental set, 즉 정신적 세트, 정신의 마음가짐 같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죠. 뭐에 대해서? social dilemma, 사회적인 딜레마인데 의역해서 그냥 물건을 고르는 수준이 아니라 쟤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쟤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인간관계적인 딜레마가 있잖아요. 내가 얘랑 같이 못 먹으면 밥 먹으면 C라는 친구랑은 밥을 같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쵸? B라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D라는 친구나 E라는 친구와 갖고 있는 약속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소셜 딜레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주범적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간의 멘탈 세트, 즉 정신적인 자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빈칸 나와 있고 이제 출발하죠. 바로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는 거는 정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글 자체가 for example 이로 출발하는 예시가 나와 있고 예시를 바탕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룹들, 한 연구에 있는 학생들은 play the dilemma game according to identical rule. 똑같은 룰로 지배가 되는 딜레마 게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가 보면 맨 앞에 이제 DI가 붙어 있잖아요. 딜레마. 그러면 DI는 둘이란 뜻이야. 기본으로 두 개 이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임인 것이죠. 근데 그 룰은 똑같아요. 한마디로 게임을 하는 방법, 뭐 턴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못하면 싸대기 때린다든지 뭐 등등 그 법칙은 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이게 딜레마 게임인 것이고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with 목적어 ing로 이렇게 형태 with only the name of getting very 라고 적혀 있죠. 전치사 with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동사에 ing 나오는 형태는 그냥 나오는 녀석 아니죠. 목적어가 ing 한 채로 로 해석이 되는 바로 보라색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되는 이유는 이 앞에 빙이 생략돼서 그런 건데요. 요 부분은 몰라도 상관없고 시험에 나오는 녀석은 요 녀석을 ing의 능동구조와 그리고 동사 ed의 수동 구조로 시험을 출제하게 됩니다. ing 능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수동인 경우라면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능동과 수동의 구별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varying, varying로 돼 있는데 이 동사 자체가 자동사로 그냥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다양하게 하다가 아니라 지가 알아서 다양한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로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름의 게임의 이름이 다양해진 상태에서 with로 전체 딱 붙어 있는 거니까 only 단순히 이름만 다양한 상태로 똑같은 법칙을 쓰는 그런 소셜 딜레마 게임을 한번 해봐라 라고 여러 학생들에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요거 필기 다 가능하셨으면 쭈쭈쭈쭉 읽으시고요. 뭐뭐한 채로 라고 하는 분사구문 쓰여져 있다는 것 추가 필기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딱 해도 돼요. 오케이 안녕 다 봤죠? 돌아가요. Students were much more generous. 학생들은 훨씬 더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cooperative, 또한 협조적이 되죠. 언제? 게임이 was called a community game. 공동체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뭐보다? When the game, same game was labeled Wall Street Game이라고 불리는 때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이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구조로 비교급이 돼서 댄과 머치가 나왔는데 게임 이름을 월스트리트 게임, 즉 우리가 월가라고 하면 그 금융의 중심지로 뉴욕에 있는 고층과 빌딩들이 쫙 벽처럼 늘어서 있는 걸 월스트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월스트리트의 그 특징은 그냥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돈 잃고 자살하면 축하하는 거고 내가 안 죽었잖아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근데 게임 이름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면 아 저 경쟁하는 데구나 라고 생각 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려왔을 때 학생들은 훨씬 더 관대하면서 협조적으로 옆에 있는 애 망할 것 같으면 좀 도와준 거죠. 의역해서 보면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 있잖아요. 부루마블 알고 있죠? 그 땅 사는 게임. 어? 그거 할 때 그거를 부루마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협조 게임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친구가 걸리면 알아 이번엔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질 수 있고 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 자체가 생존 생존 게임 맨 마지막에 뭐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게임이야. 그러면 막 돈 끌어당기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황금 카드 딱 열어봤어요? 황금 열쇠 카드 이런 거 보면 뭐 장기 자랑을 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어 게임 이름이 생존 게임이야 그러면 장기 자랑 다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 그 모노폴리라고 하죠? 모노폴리 원래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거는 모노폴리라는 이름의 원래 게임이에요. 근데 모노폴리가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독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그 보드게임이죠. 부루마블 게임을 이기려면 한쪽 라인을 독점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어떻게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뉴욕, 뭐 런던, 파리 이렇게 쫙 빨간색 그쪽 쫙 사면은 마지막에 친구들이 다 걸려갖고 내가 부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완전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어쨌든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룰은 똑같은데 게임이 공동체야. 그럼 사람들이 되게 착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nd an even more subtle manipulation social norm.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와 있던 거는 게임 이름을 바꾼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적어두시고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보에서는 좀 더 미묘한 사회적 규범의 조작이 나오게 되죠. 규범인데 사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친구와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미묘하게 조작해 준 거예요. 거기서 때 help the student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 있는 학생들은 were primed for 아래 적게 적혀 있는 것이 사전 정보를 받게 된 겁니다. Interdependence 즉 상호 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이나 우정, 함께라는 단어로 갖고 있는 단어를 포함해서 그 문장을 완성시키게 만드는데 interdependence 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 우리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 정보를 반은 줬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반에게는 while the other half were primed for independence 앞에 있는 요거랑 반대말이죠. 독립적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립 개별적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단어를 포함한 게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게임 이름이고 아래에서는 단어를 좀 조합하는데 이런 단어 중심으로 조합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준 정보가 달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관계대명사 후로 설명합니다. Who were primed for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키를 받은 학생들은 훨씬 더 협조적이며 trusting public goods dilemma 공동체의 물건이나 공동체의 선에 관련된 딜레마를 있어서 훨씬 더 믿어주고 더 협력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글은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 방금 전에 파란색으로 두 가지 포인트로 게임 이름을 조작했더니 애들이 달라졌다. 아래에서는 미리 사전 정보를 줬을 때 어떤 단어를 채워야 되냐면 상호 의존, 함께 사는 세상, 아니야 혼자 사는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둘이 됐을 때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빈칸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빈칸, 즉 주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2번에 situational cues, 상황적인 신호, 상황적인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학교는 정글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서 애들이 정글처럼 느끼는 거죠.
학교는 공동체야. 그럼 공동체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겨야 되고 다 쳐없애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세상 둥글둥글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둥글둥글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답 2번인 거죠. 1번은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는 안 나오죠. 다 실험 대상들인데 뭘 창의적으로 노력해. 다음 세 번째, 어떤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번째는 비언어적 행동들인데 메시지인데 아까 말을 줬죠. 실제 뭐 해줬잖아. 그리고 또 게임 이름이 다르잖아. 그게 verbal, 말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뭐 너 내가 손가락 하나, 둘, 다섯 뭐 이런 거 있죠. 왜 마지막 손가락 하나 딱, 그건 비언어적인 메시지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몸짓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예. 미팅 같은 데 가서 소개팅 가서 저기 뭐 드실래요? 근데 배 안 고파요. 비언어적인 거죠. 너 싫어 라는 뜻이잖아. 그지? 비언어적인 거. 5번은 즉각적인 feedback인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2번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두 가지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순서 문장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용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예상이 됩니다. 연결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For example. 그 정도만 나왔고 이거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험을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 뭐죠? 수능에서 바꿀 수 있는 유형. 요지문 완성.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처음에 나왔던 이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높은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강의 3번 빈칸 출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